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법령으로 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가지고 소명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딱 정해진 건 없다 보니까 이제 과세관청과 이제 납세자 사이에서 이제 세무사가 껴서 이제 좀 조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세무사의 잘못이 당연히 잘못된 건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사도 모르게 차명 계좌를 쓴다든지 매출 누락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고 직원이나 가족들 계좌로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근데 차명 계좌가 위험한 게 이제 차명 계좌 이제 제보를 신고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명 계좌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실제 이제 현금 매출 누락하는 부분은 당연히 세무 대리인 측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면은 그때 그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면은 뭐 특별하게 뭐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폭탄 맞을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취득이 원인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은 그 돈이 이제 매도인한테 흘러갔을 거고 자금 출처 조사는 다시 그 돈을 거꾸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이 사람 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부동산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실제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실제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된 사례인데요. 어떤 이제 나이가 어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신도시에 고가 부동산을 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합니다. 이제 슈퍼카도 사고 이제 SNS에 막 자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는데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출처가 모르는 어떤 회사로부터 이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이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차명 계좌로 본인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아들 계좌로 이제 계속 돈을 받았던 거죠. 거래처로부터. 그 형성된 돈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일도 안 하는 아들을 직원으로 등재를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또 고액의 돈을 아들 계좌로 이제 입금이 됐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법인에서 이제 법인세, 부가세, 그 다음에 또 이제 종합소득세까지, 그리고 이제 증여겠죠? 증여세까지 해서 거의 뭐, 종합선물세트라는 거의 모든 세목이 이제 과세가 되는 이런 식의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정도면은 거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PCI 시스템이라고 그 설명했듯이 그 혐의 금액 자체가 구멍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진짜로 증여가 받은 게 아니고 사업 매출을 누락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번 돈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거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서 최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게끔 그런 갭을 줄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이제 파악한 재산보다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형성된 돈이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사업이나 뭐 증여받은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돈을 번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소명을 하시면 되고 최대한 뭐 인정하거나 좀 빠르게 인정을 해서 그 세금을 바로 납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또 세무사의 역량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무조건 뭐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해서 세금이 줄거나 뭐 없어진다면은 당연히 세무사한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명백하고 뭐 답이 없는 건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뭐 아무리 날고 기는 세무사라고 해도 사실상 답이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세무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법령이나 그런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논리를 세워서 어떻게 주장을 해서 최대한 이 과세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세무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첫 번째로 증여 공제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증여세 없이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가지로는 이 창업 자금 특례라고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증여 받는 사람 나이가 18살 이상이 돼야 되고요. 또 주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돈을 받아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창업이라는 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5억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 이제 50억까지 이제 5억을 공제해줘서 현금으로 이제 5억까지 증여를 해주더라도 증여세가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대신 위에 업종에도 모든 업종에 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년 내에 꼭 창업을 하셔야 되고, 4년 안에 이 증여받은 금액을 또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내가 해당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창업자금 특례를 이용해서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될수 있고요. 또 주의하실 점이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은 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이 창업자금으로 증여의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 같은 경우는 20년 뒤에 돌아가시더라도 30년 뒤에 돌아가시더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이 상속 재산에 합해진다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증여세는 없지만 나중에 상속세로 부담이 될수 있다. 그 점도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은 단순하게 이제 창업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제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업종 제한에서 좀 걸릴 수가 있어서, 대부분 요새 많이 창업하시는데 이제 커피숍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커피숍은 이 창업자금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창업을 했는데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이거를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해서 이게 적용 안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개인사업자를 똑같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것도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실제로 새로 창업을 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서, 그렇게 꼼수 부려도 어차피 특례가 적용이 안 되니까 새로 창업하실 분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지고 어렵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나 살면서 또 세금과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 차라리 내가 좀더 공부하고 좀더 알아서 세금이랑 친해지면은 오히려 또 그만큼 절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책도 썼고, 여러분도 마음가짐을 좀 세금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